여기 그런데 우리 이제 조만간 협찬해 주기로 한. 아 진짜? 아 고기야? 그쪽 맞는데 브랜드가. 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이 카랜드 이쪽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협찬을 해주신다고 하면서 메일이 왔었어요. 그때 아마 이렇게 협찬하는 차량이 아마 이 차량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일단 이제 그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스킵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마 이 차량을 한번 이용해서 캠핑을 한번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 브랜드가 맞는 것 같아. 그래? 자 갑시다. 자 저희가 예전에도 캠핑카 쪽에서 또 협찬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그 캠핑카를 빌려서 또 움직이고 나중에 갖다 주고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번거로워 가지고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인드 캠핑카 저쪽에서는 이제 집하고 좀 거리도 많이 멀지 않고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캠핑카로 한번 떠나는 실제 이제 장박형 캠핑카가 아니라 움직이는 캠핑카로 한번 캠핑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론. 아 드론. 두개 하시면 18,000원이고요. 네개 하시면 3만원. 드론. 네개 3만원. 79,000원. 가격은 싼데 사용할 만한 그런 드론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야 대박. 이거 봐봐. 너무 귀여운데? 자 작은 소품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다 모여 있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품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손주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선풍기, 선풍기. 자 올여름 또 캠핑 여름 캠핑 잘 날려면 좋은 선풍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도 캠핑 페어에서 선풍기 구매했었어. 역시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여기 선풍기 이제 판매하는 이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 큰 것도 있네. 요런 거 틀어놓으면 와 시원하겠다. 완전 이거는 뭐 산업용 뭐 선풍기처럼 엄청 크네요.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시원하다. 시원하다. 얼굴 한번 대봐라 손주. 장난 아니냐? 자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캠핑카인 것 같은데. 캠핑카. 맞아 맞아 여기 맞는 것 같아. 저기 봐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기 자 그 이제 실장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 실장님의 얼굴을 모르다 보니까 네, 실장님께서 저희를 이제 아는 채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아마도 저희가 사용하게 될 캠핑카가 요거 요런 종류인 것 같은데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평탄 자국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위에 여기에서 위에서 또 잘 수도 있는 그러네 위에 올라가 맞아 맞아 카인드 캠핑카 맞아 카인드 캠핑카 요건가 요 모델 같아 요 모델 저기 혹시 권순재 실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현장에? 아 나오긴 나오셨어요. 지금 안 계신 모양이네. 전화번호 알고 있잖아. 전화번호 알고 있긴 하지. 나와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여기 현장 바로 현장에는 안 계신 모양이네. 이제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용하게 될 캠핑카 요건가요? 요거 아니면 저게 될 것 같은데 그래.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한테 국회 받은 건 이거예요. 그래요? 일단 보니까 여기 뭐 일단 자녀분 한 분이 네. 그럼 안전하게 가실 수 있어요. 방탄 작업 되어 있고 번호 하나 있고 여기 뭐 요거 뭐 냉장고 같은데? 아 이게 냉장고예요? 냉장고. 오 그렇구나. 냉장고 있고 얘는 말 그대로 원래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이 항상 그러는데 예. 그냥 갑자기 생각나면 떠나도 되나 지시를 해서 떠나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떠나는 경우에 그냥 근처 마트에 들러가지고 장만 살짝 보시면 나머지는 거기서 해결되는 거고 캠핑장을 가신다 그래도 계약을 하고 예약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냥 주차할 때랑 화장실만 잘 찾으시면 캠핑장 아닌 데서도 갈 수 있다라는 거랑 이제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죠. 네. 여기 번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예.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구나. 연결해가지고 쓰시면 되죠.
아, 물은 이거 채워 넣으면 되는데? 물은 아무데나 물 받을 수 있는 곳에 이 통 들고 가서 받으셔도 네. 되고 얘를 꺼내는 게 좀 귀찮다 싶으시면 네. 페트병에다 받아오셔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아, 충전. 그러면 아 하나는 그거 여기서 호수예요? 물이 나오면 네. 여기로 물이 떨어지는 아, 호수를 버릴 때는 얘를 빼고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아. 이거 세면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싱크대라고 네. 생각을 하면 여기에 우수가 담기면 그렇죠. 너무 많이 버리기 쉽겠죠. 냄새도 나고 네. 여기서 이제 주무시기 전에 세수하고 네. 양치하고 과일도 좀 씻고 하는 정도로 쓰시면 손 씻는 정도 잠깐. 자, 저희가 이제 곧 이제 7월 초에 이 차량을 타고 한번 멋진 곳으로 한번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렇죠. 이 안에는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하시면 그냥 원래 들고 다니시던 짐 중에 텐트만 빼고 다 들어가시면 텐트가 아마 짐이 제일 크게 차지했을 거예요. 어닝도 원래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닝이랑 요 네. 위에 텐트는 옵션이에요. 네. 옵션이에요? 아. 여기 위에. 위에 루프탑에도 올라가서 잘 수는 있는 거죠? 성인 두 명. 두 명이요? 아. 아니, 누가? 오, 여기. 2인용 텐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차 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가는 당일날 그때 이제 회사로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 듣고 그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시고요. 예. 편리하게 내가 저희가 사는 걸 오니까 아 예. 아우 고맙습니다. 주말이 나래요. 아 그래요. 안에 음식 먹고 저 있더라고.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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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리나래 아키. 아. 자, 저기 이제 캠핑카 좀 특이하다 야. 꽤 특이하네. 저기 한번 가보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캠핑카에 대한 특징들이 많이 있네요. 하나하나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 자, 여기 테이블 있고. 자, 여기 위에 또 이렇게 살짝 쉴 수 있는 공간, 지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네요. 여기 가운데 테이블이 있고, 여기 이제 TV도 있고요. 근데 창이 좀 많은 특징이 있네요, 여기. 그죠? 창이 많아, 창이. 창이. 잠시만요. 여기가 화장실인가 봐. 화장실이야? 그러네, 화장실이네. 주방 안쪽은 침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수납하는 공간도 있고 파워뱅크 뭐 잘 지냈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네. 에어컨 냉장고. 자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소화를 하려는지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자, 한번 가볍게 후다닥 아까 비슷한 스펙인데 조금 거실 모양이 좀 다르네. 선주야, 우리 뭐가 한번 축일까? 저기 물하고 파는데. 자, 저희들 여기 캠핑 페스티벌 뒤편에서 물 한 잔으로 목 축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진도 빠르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 상당히 널찍한 트레일러. 자, 방금 전에 이제 캠핑카 쪽을 둘러보고 이제 트레일러 쪽입니다. 여기 버너도 이렇게 달려 있구나. 그렇지. 자, 이렇게 트레일러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주방 요리, 주방에서 요리하듯이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버너도 있고요. 아, 저거 뭐야? 뭐 탱크야 뭐야? 어마어마하네. 와, 보트 실고. 야, 이거 완전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완전. 야, 어마어마하네. 이거 보트에다가 카약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차는. 와, 탱크네, 탱크. 어. 디스커버리네, 디스커버리. 이 타이어 봐, 타이어. 어마어마하다. 와, 여기 이제 루프탑 올려가지고, 지금 선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루프탑. 엄청 멋지네. 이거 어떻게 끌고 다녀, 근데? 그러네, 웬만한 차는
끌고 다니지는 못하겠는데. 야 이거 야 일반 뭐 일반 차량이 끌 수 있나요? 일반 차량 끌 수 있어요. 이게 다 접히는 거예요? 네. 어, 그래요? 거대한 요새가 하나 만들어져 버린. 트랜스포머.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2,900 정도. 2,900. 고객님들이 막 젠트스키 필라면 따로따로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멋지네요. 와, 완전. 진짜. 쭉 사이드로 한번 보자. 여기 이제 잘 만들었다. 아, 그러게. 완전 요새를 하나 만들어 버리네. 진짜. 야, 여기 이거 엄청나다. 자, 이쪽 트레일러는 조금 가족용 트레일러라기보다 완전 이제 아, 그 익스트림, 그치? 뭐 요트 타고 막 그런 스타일의 트레일러 같아요. 와, 완전 하나의 막 요새를 하나 만들어버리네. 멋지네. 여기 안에 공간도 엄청나게 넓은데? 그래. 트레일러. 우리가 좀 이렇게 흔히 캠핑장에서 봐오던 그런 트레일러가 아니야. 엄청나 스케일이. 무슨 바 같아 여기는. 어 무슨 바 같아 진짜 너무 멋지다. 그래도 아까 2천만 원대라 그랬거든. 그러면 그래도 가기 좀 싼 편 아닌가? 2천만 원대. 뭐 감이 안 잡혀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 여러 가지 또 캠핑카들이. 막 줄지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계속 이제 캠핑카. 어, 요거 너무 귀여운데? 어, 요거 한번 찍자. 어, 잠깐만. 자, 여기 아주 이쁘고 귀여운 카라반 캠핑카가 있네요. 아, 너무 이쁜데? 이걸 보면 되겠다. 어. 완전 귀여운데? 장난감 같아. 그러게, 딱, 예, 공간, 이제 테이블 겸 침실 공간이 되겠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주방하고 냉장고, 그 다음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고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운. 저기 뭐 드론 날리네?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체험하는 데인가? 아 그런가 보다. 꽤 안정적으로 날고 있네. 79,000원이야. 79,000원 저기 적혀있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카메라가 잘 날리는 것보다 영상이 잘 담겨야 되니까 카메라 기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 79,000원짜리니까. 여기 마운틴 리버. 마운틴 리버? 내가 테이블 사고 싶어 했던 그 거기. 자 지금 여기 이제 마운틴 리버에 왔고요. 다양한 테이블들이 많이 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멋지지 않아? 포폴딩. 높이 조절 가능한.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이게 제일 높은. 이게 제일 높은 거? 네네네. 어, 되게 낮다. 이렇게 네 번 접을 수 있으시고요. 네. 어. 이렇게 빼시고. 여기 하셔서.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 그지? 그리고 이렇게 원목인데, 그러니까 딱 접히니까. 나무라서 튼튼해서 조금 무게는 나가시는데 일단 휴대하기가 편하셔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시거든요. 이게 가격은 어떻게 되죠? 99,000원. 99,000원이요? 오, 싼데? 내가 이거 사려고 많이 보고 있었었는데. 오빠 이거 봐봐. 뒤로 돌아가. 완전 높은데? 꼭 그거 같아. 병원 침대 같아. 어? 병원 침대? 어. 그렇지 않아? 너무 높기도 하고 그치? 이거야? 잠시만요. 85,000원이요. 어때? 편해? 원래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야전 침대. 어. 야전 침대와 해먹의 만남.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속도를 내가지고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뭐 하나 먹을까? 어 뭐 하나 먹을까? 자 여기는 이제 캠핑 푸드 스트리트. 예. 자 은근히 또 힘드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낚싯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낚싯대들이 아주 다양한 용도로 많이 있네요. 잘 저는 낚시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캠핑하고 또 낚시하고
좋은 이렇게 또 아이템으로 매칭이 되니까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다양한 낚시 용품들이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솔라 선블럭 팩. 시원하겠네. 예. 옛날에는 덥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따가워요. 햇빛이 따가워요. 그렇죠. 이게 일반 가방에도 부착이 되는 건가요? 아니, 가방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빈님이네.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갑인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가족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편하게 둘러보십시오. 예, 예. 자, 뭐 먹지? 그냥 간편하게 먹는 뭐 핫도그가 제일 뭐 좋지 않나? 뭐 떡볶이 먹어도 되고, 선수 떡볶이 좋아하니까. 나중에 점심 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 점심, 그렇지. 우리 핫도그 먹자, 그냥. 핫도그 최고다, 핫도그. 나가봐. 들어와. 이거 꺼야 되겠지? 잠깐 끌까? 그러자.